2대1 수상록, 촛불 속의 풍경, 왜 다수, 한송이 장미의 빛. 한송이 장미의 빛, 느직한 하루의 시간에 집으로 들어서다 보니 현관 어귀에 좁다란 풀밭에 키 작은 장미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려 놓은 것이 그지없이 환해 보인다. 봉긋해진 두어 개의 꽃봉우리를 붙들고 맹곡대기에서 활짝 피어난 한송이의 장미가 주변을 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마치 당실한 등불만 같다. 나는 현관으로 걸음을 두다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그 농염한 자태의 빛을 무르도록 바라보았다. 붉은 빛깔로 제 주변의 공간을 한껏 밝게 만들고 있는 한송이의 장미는 정녕 생명으로서의 등불이다. 그리고 이는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빛으로서의 등불이다. 장미는 대지에 뿌리를 두고 제 생명을 빛으로서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그리하여 저 자신을 태우면서 사방으로 빛을 퍼뜨리고 있다. 무릇 생명이란 모두가 빛일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 놓여있든 생명이란 모두가 저 자신을 태우면서 증거하는 하나의 독특한 빛일 게다. 그것이 반딧불처럼 누구에게나 보이는 구체적인 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우리의 감각기관 전체를 통해 느껴지는 빛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빛은 진정 하나의 빛이리라. 살아있다는 것은 빛을 지어내는 것이며 또한 빛을 이끌고 다니는 일이다. 그래서 생명은 빛이다. 생명은 일정 기간 빛을 뿜어내다 사라지는 지상의 별이며 우주의 꽃이다. 그러나 대개 동종의 동식물들이 유사한 빛깔을 지니고 있음에 반해 사람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종종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깔이 너무도 다름에 놀라곤 하는데 한두 마디 얘기라도 나눠볼 경우 그것은 더욱 선연한 색채를 띄어온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나는 그것을 마음의 빛깔이라고 여기게 되었지만 사람은 그 언행을 보여주기도 전에 벌써 그 마음골만으로 제 몸 주위에 특이한 빛깔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악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입을 다문 채 뒷모습만을 보이고 있어도 악기 어린 빛깔을 제 몸 주위에 띄게 되는 것이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주위에서는 그 빛깔을 알아챈 수목들이 편안한 숨을 쉬는 것이다. 따라서 청색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원으로 분홍 빛깔의 말을 늘어놓아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선심이 그윽한 사람은 그가 비록 벙어리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다. 지상의 수많은 생물 가운데 동종의 인간만이 이렇게 서로 다른 빛깔을 지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리고 하나의 언어권 가운데서도 서로 다양한 빛깔의 몸색을 갖게 된 것은 자신도 모르게 결정된 독특한 심색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건 서로의 빛깔 다름은 만물의 조건이요 또한 우리 인간의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동식물의 빛은 고정되어 있음에 반해 사람의 빛깔은 그 마음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제 마음의 모양에 따라 홍색이나 흑색, 백색, 그리고 남색이나 황색 등을 띠게 된다고 하는데 이하생략 135쪽에서 발췌.